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탐험의 15번째 시간. 벌써 15번째 시간이네요. 예. 켄터키 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떠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독자이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켄터키주는요. 보시면 전원 마을의 말 농장에서 풀을 뜯는 켄터키주의 전설적인 서러브레드 경주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풍경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푸른 초원 그리고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이런 목가적인 풍경. 켄터키주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 켄터키 옛집이라는 뭐 노래도 생각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KFC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켄터키주로 오늘 한번 떠나볼 텐데요. 켄터키주는요, 수제 버번, 여러분 뭐 버번 위스키, 버번 위스키라고 해서 그쵸? 독특한 그 미국의 위스키죠. 뭘로 만들죠? 옥수수로 만드는 거로. 전통 요리로 가득한 블루그레스의 지역, 푸른 초원의 지역이죠. 그래서 풀, 그죠? 그래서 블루그레스 지역이라 불리는 켄터키주는 컴벌랜드 갭 처음으로 개척한 대니얼 부은이라고 할까. 그의 원정대에서부터 오늘날 매머드 동굴 국립공원의 깊이를 탐험하러 오는 방문객에 이르기까지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하다. 켄터키 더비라고 유명한 저희 그 경마 대회가 있나 보죠. 서러브레드 경주마를 타고 달려서 승리를 거머쥐는 기수와 세계 법원의 95%를 주조하는 마스터 증류주 생산자에게서 그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켄터키. 켄터키주하고 테네시주가 유명하죠. 그래서 켄터키주는 요리 문화를 선도하는 셰프와 또 그 다음에 예술가들이 많다 이런 것 같습니다. 증류주의 전통이 있는 곳이네요. 신기합니다. 그렇죠? 보시면 일단 한번 저기 지도를 보면서 그 지리를 대충 보시면 여러분 이게 특기할 만한 게 있어요. 특기할 만한 게 있습니다. 켄터키주는요. 일단 보시면 내륙에 있고 다른 주들하고의 경계를 어마어마하게 맞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버지니아, 테네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무려 일곱 개의 경계를 맞대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게 초원 이쪽에는 아무래도 숲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고요. 근데 대부분의 지역이 좀 약간 이게 초원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여기도 참 녹색 지대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물이 풍부한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녹지가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렇고요. 자 한번 다른 곳에 가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버번 위스키가 알죠? 여기에 미국에서 탄생한 증류주 여기가 원산지인가 봐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면 매머드 동굴 국립공원이라는 게 있네요.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켄터키 호와 바클리 호라고 하는 굉장히 드넓은 큰 인공호수가 있답니다. 인공호수가 있대요. 와 신기하네요. 그 다음에 켄터키주를 빚는 역사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링컨. 링컨이 켄터키주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건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하마드 알리. 전설적인 복서죠? 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블루그래스 음악의 아버지 빌 멀로가 태어난 켄터키 주다. 또 커넬 샌더스가 프라이드 치킨의 비밀 레시피를 완성해서 세계적인 KFC 제국을 향해서 첫걸음 뗀 곳이 여기입니다. 와 여러분 커넬 샌더스가 안 감독님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슬램덩크 안 감독님.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보면은 여러가지 저기 그런 저기 음식 문화가 발달해 있는 것 같죠? 그죠? 프라이드 치킨 뭐 이런 게 발달해 있나 봐요. 치즈버거도 있고요. 와, 맛있게 생겼습니다. 배고프다. 에이브러햄 링컨과 무하마드 알리의 고향이다. 야.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이런 게 지금 그건가 같습니다. 그 경마장, 그죠? 켄터키 더비 개최지로 유명한 처칠 다운스. 서러브레드 종이라는 게 미국이 대표적인 종인가 봐요. 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경마 같은 것도 이렇게 교배를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개량을 통해서 점점 빠른 말이 나왔겠죠? 되게 이거 여러분 경마를 보면 진짜 되게 역동적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알리 박물관, 이야, 대단하죠 알리, 그렇죠? 그다음에 퀸랜드에서는 또, 와, 이거는 또 승마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하네요. 야, 멋있다, 그죠? 그리고 동굴도 있고요. 매머드 동굴국립공원이라고 돼 있어요. 643km라면 엄청나네요, 그죠? 세계에서 가장 긴 동굴이라고 합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그죠? 여기 되게 장엄하겠다. 그다음에 폭포 주립 휴양공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비 리버보트, 이거 옛날에 그 증기선 그 맛이 나네요, 그쵸 여러분? 와, 리포트의 리버보트, 오하이오 강 유람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오하이오 강. 그래서 저녁 식사, 재즈, 버번과 바비큐가 제공된다고 하네요. 정취를 느낄 수 있네요. 미국 남부의 정취. 켄터키 버번 트레일. 와, 이거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증류기죠? 구리로 만들죠, 증류기는. 이야. 버번이 있어. 어디가 유명하지, 근데? 메이커는 어딘지 모르겠네. 버번 위스키, 참, 버번 위스키는요, 여러분, 그, 오크통의 안쪽을 태워서 이렇게 거기다가 숙성시키기 때문에 약간 초콜릿 같은 향기가 나고 좀 달콤한 향기가 나죠? 잭 다니엘스 같은 거, 그게 대표적인 버번 위스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쉐이커 교도의 양식의 역사가 담긴 건축물이라는데 되게 그거다. 단정하고, 그쵸? 엄격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성 공동체래요, 진짜. 아주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벳, 여러분 콜벳이라고, 그죠? 쉐보레 유명한, 쉐보레 맞나? 쉐보레 유명한 그, 맞을 겁니다. 아마 그 스포츠카가 있죠. 그렇죠? 네, 블루그래스 음악의 명예 전당이라고 합니다. 야, 이것도, 빌 멀로라는 분이 유명하대요. 전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와, 그래서 어쨌든 켄터키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고, 벌써 링컨이 계셨다는 것만 해도, 그렇죠? 대단한 동네인 걸알수 있고요. 이 역사와 문화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은 이렇게 생겼네요. 둘이 화합하는 모습이 담겨 있네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그거네. 종교적인 좀 색채가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딱 중앙부에 진짜 하나 막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 그죠? 와, 진짜. 그리고 이렇게 돼 있네요. 좌우로 좀 긴, 동서로 긴 편이네요, 그렇죠? 네. 미국 중동부의 주고 버지니아 주의 일부였지만 버지니아에서 분리 독립했다. 1792년이네요. 굉장히 유서 깊네요, 그렇죠? 연방에 가입한 게 15번째. 인구는 400만 명, 일시 100점 하시면 400만 명 정도. 주도는 프랭크퍼트라고 합니다. 프랭크퍼트. 어딥니까? 프랭크퍼트가. 한번 보자. 이거는, 여기는 렉시터, 프랭크퍼트 여기네. 여긴가? 여긴가? 여기에요. 여기는 여기가. 프랭크퍼트. 렉싱턴이 제일 큰 도시인가 봐요. 그쵸? 그래서 미국의 여러 주들 중에서 대한민국 남한의 영토와 가장 비슷하대요. 한 주가 남한만 하네. 아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켄터키 주가 남한 면적보다 1.04배 넓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소설할 때 켄터키 주만 하다라고 말한대요. 미국 언론들은. 영토 형태는 오스트리아와 비슷하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켄터키주 내 대표적인 큰 도시는 루이빌. 루이빌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루이빌, 그쵸? 루이빌과, 그 다음에 렉싱턴. 여기가 아주 렉싱턴이었죠. 그쵸? 루이빌은 에팔레치아 산맥 서부 최초의 도시다. 개척시대 때 최초로 했던 도시네요. 와, 재밌다. 그리고 독립군을 지원해준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 이름을 따서 붙였다. 지금은 쇠퇴하는 도시라고 하고요. 전 세계 최대의 담배 시장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야구인들에게는 야구용품 브랜드 루이빌 슬러거라는 게 있대요.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말 교육이 굉장히 저기 흥성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국의 말의 수도. 우리나라가 제주도를 말의 섬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죠? 미국의 3대 경마 대회 트리플 크라운에 해당하는 켄터키 더비가 루이빌에서 열린다. 그렇구나. 루이빌 어딨죠? 그래서 뭐 어딨어 루이빌이? 여기다 루이빌. 딱 경계에 있네요, 그렇죠? 인디애나주랑 경계에 있네요. 루이빌 여기서 열린다고 합니다. 야, 재밌다. 그 말과 담배. 여러분 말보로가 생각나는 주네요. 말보로, 그렇죠, 여러분 말보로. 말보로 담배. 담배랑. 그다음에 주도는 프랑크포트라고 하는 작은 도시라고 하고요. 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접하는 데가 되게 많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내 면적 순위는 37위 정도 된다고 하고요. 에이브레햄 링컨이 켄터키주의 하린이라는 곳 출신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아, 켄터키주는 남북전쟁 때에는 연방에서 탈퇴하지 않고 중립을 표방하다가, 노예주 합류를 주장하는 남부연합이 침공을 하게 됨으로써 북부의 편을 들게 된다고 하네요. 지금 역시 완전 남부 쪽은 딥사우스는 아니니까요. 그쵸? 여러분 딥사우스라고 들어보셨죠? 엘라베마주나 조지아주 같은 그런 주는 아니고, 좀 중간에 있으니까, 그쵸? 미국인들이 켄터키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는, 이거, 그야말로 시골 촌동네다. 그래서 도회적 세련됨, 날렵함, 신경질적이고 예민함 같은 도시의 이미지와는 정반대다. 그러니까 느긋하고. 그런데 와이오밍이나 몬태나, 노스다코타 같은 진짜 깡촌은 존재감이 없는 수준이라면 켄터키는 그래도 전통적인 남부주로서 미국인들에게 지명도가 높다. 켄터키라고 하는, 그죠? 켄터키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그죠? 그리고요, 또, 그 다음에 KFC의 발상지가 바로 이것이다.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이거, KFC 때문에 켄터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것도 맞죠.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비옥하고 넓은 토양 덕에 농업이 주요 산업인데, 담배가 중요한 생산물이라고, 옥수수와 밀. 그쵸? 버번 위스키는요, 옥수수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버번 위스키가 2주의 명품이다. 그래서, 버번 위스키를 숙성하는 그 배럴, 오크통이죠? 이게 켄터키 인구수보다 많다네요. 와. 목축업도 성하다. 말, 닭, 유구, 돼지. 그래서 여러분, 닭고기 켄터키 프라이드가 유명하겠죠? 말은 경주용으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KFC 본사가 루이빌에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손꼽히는 탄광 지역이래요. 아까 전에 보셨죠? 금광이 있는 거. 근데 2010년에 들으면서 폐광하는 탄광이 많아졌다. 그리고요, 또 조지타운에 토요타의 현지 공장이 있다. 그 동지는 아발론과 캠리를 사용한다. 뭐 그런 게 있고요. 정치는 전통적으로 역시 공화당 강세인 지역이래요. 남부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도널드 트럼프가 그냥 완전히 그냥 압승했네요. 그죠? 62.5%.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화당 텃밭인 뭐야 이게 그거 대중매체 토마저씨 오두막에 톰의 출생지라고 하네요. 토마즈 씨 오두막이 스토우 부인이 쓴, 그죠? 이게, 이 소설을 계기로 해서 남북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설도 있을 정도니까 영향력이 막강했죠. 그죠? 엉클 톰 스캐빈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신 인물은 어떤 선분인지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뭐 있을까 모르겠네요. 루이빌 메디슨 빌잘 모르겠고 리처드 존슨 리코시 무하마드 알리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쵸?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으십니까? 애슐리 저드 에이브라햄 링컨은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다음에 미 육군 장관 사이먼 버크너 제니퍼 로렌스 제퍼슨 데이비스, 또 제가 조니 뎁은 저번에 다른 주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자랐나? 조지 클로니가 여기 출신이네요. 켄터키 출신. 마이클 셰넌, 이 셰넌은 그거 아닙니까? 저기 그분? 저기 그 정부학자? 한번 볼게요.
아니구나. 이 사람이 많이 봤는데, 여러분, 이게 그 섀도우 오브 워터에서 나오는 저거죠? 그분이죠? 배우구나, 배우. 이분. 그다음에 존 카펜터도 잘 모르겠다. 질리안 홀. 잘 아는 사람. 그 그리피스는 알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유서 깊은 주인 켄터키 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걸 알아보니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고 싶어졌네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미국을 탐험하러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